안녕하세요. 경이로운 가족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텐트를 리뷰를 해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폴라리스에서 이번에 2023년 1월 19일에 처음으로 출시한, 각 잡고 출시한 이 에어 텐트를 드디어 저희가 가지고 나와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가방을 한번 보실게요. 이 제일 밑에 큰 가방이 텐트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가방에 그 이너 텐트가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가방에는 TPU 창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가방부터 살펴보면, 일단 이 폴라리스는 저희가 예전에 타우루스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도 되게 좋았던 게, 이 텐트와 나머지 뭐 타우루스는 폴대 가방이 따로 있었던 것처럼 얘도 이너 텐트가 따로 있어서 가방 하나에 모두 들어가지 않으니까 좀 편리한 점들이 있어요. 색깔이 웜그레이가 모든 게 다 일명 깔맞춤이 되어 있는, 그래서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방 양 옆에 이렇게 또 수납을 할 수 있는 이런 주머니들이 있어서 장갑 같은 그런 것들을 넣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텐트를 뺄 때 U자형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하나에 있는 지퍼보다 한 번에 이렇게 쭉 빼기가 좋을 것 같고, 이 지퍼도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 어떻게 들어있는지, 이 설치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잘 봐주시고 이 설명서대로 설치를 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 이렇게 지퍼를 열면 이게 우리 비행기 탈 때 캐리어 백처럼 이렇게 몇 센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설사 조금 두껍게 말았다 해도 이 가방 안에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세심함을 보여준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텐트를 꺼내봅시다. 도와주시겠어요? 자, 내가 캠핑 헬퍼야. 와. 내가 캠핑 헬퍼야. 안에 또 구성품이 들어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에어 텐트니까 바람을 넣어주는 펌프, 또 루프 플라이. 루프 플라이. 네. 자, 또 보시면 루프 플라이에 붙어 있는 이런 끈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뭔가 블랙 코팅이 역시 되어 있죠. 저희는 타우루스에서도 이 블랙 코팅이 된 루프 플라이를 써봤는데 착광력이 정말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 끈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이라인 끈들이 들어있고 팩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우레탄 창. 우레탄 창이 들어있습니다. 지퍼를 열면 이너 텐트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설명서를. 고마워요.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인데요. 이게 우리가 그 전에 만났던 그라운드 시트하고 무게부터 틀리고 이렇게 딱 만졌을 때 두께라든지 촉감이 달라요. 아, 정말 얘는 습기나 다른 뭐 추위를 좀 그래도 잘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잡아봐. 텐트를 펼쳐놓고 내 구석에 있는 요 가이드라인에 걸어주는, 먼저 걸어주고 쭉 걸어주고, 공기를 넣을 땐 하나만 잠가주고 펌프를
꽂아서 공기를 주입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고, 이쪽 발을 밟고, 이 펌프 압력은 7에서 8. 근데 겨울철에는 9까지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자, 공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봐봐. 붙여놓고. 자, 이제 A3 에어텐트의 자립이 다 끝났고요. A3 텐트 같은 경우는 이 에어폴대가 총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모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각각 3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문제가 하나에 생겨도 나머지 2개는 계속해서 자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패치를 붙여주고 이 텐트를 사용을 하면 그 당시에는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퍼를 보시면 이전에 타우루스의 경우에도 지퍼가 이렇게 손잡이가 돼서 여기에 플라스틱이 붙어 있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좀 더 잡기가 수월하게끔 이렇게 손가락이 걸칠 수 있는 U자의 이 지퍼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지퍼를 사용을 할 때 이전 세대의 폴라리스 텐트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걸리는 게 없는 그런 거를 실 폴라리스 사용자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텐트 스커트를 보통 보면 이게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나풀나풀 거리는데 특히 겨울엔 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일렛하고 중간에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얘가 이렇게 잡아주게 되고요. 또 스커트 끝부분에는 두 개를 연결을 해서 팩다운을 하면 이 스커트 자체가 딱 바닥의 지면에 닿아서 바람이나 추위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신 것 같아요. 이제 이너 텐트를 설치를 할 건데요. 이너 텐트 설치하기 전에 먼저 바닥에 그라운드 시트를 깔아야겠죠. 이너 텐트를 설치를 해봤는데요. 이 이너 텐트를 보면 일단 기존 텐트들에 비해서 문이 하나가 더 나서 문이 총 두 개가 있어서 드나드는 게 참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오거나이저가 가운데 이렇게 있고요. 문을 말아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양 옆에, 그다음에 문 옆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포켓들이 또 양 옆에 있고요. 텐트를 사용을 할 때는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너 텐트 안에서 전시를 거쳐서 밖으로 나갔어야 됐는데, 지금 이 A3 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너 텐트 안에서 바로 문을 열어서 일단은 뭐 개방감도 느낄 수도 있고, 근데 또 필요에 의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바로 문을 열고, 아, 일이 좀 있어서 그럼 이만
하고 드나들 수 있는 이런 편리함을 또 갖고 있어요. 제가 키가 178 정도 되는데요. 제가 한번 누워서 보여드릴게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하고도 지금 위아래 공간들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뭐 재원상으로는 성인 6명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긴 한데 넉넉하게 쓴다라고 하면 성인 4명까지는 정말 넉넉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솔직한 심정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이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아, 이상과 같이 일단 먼저 A3 텐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 뭐 총평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 텐트를 펼치고 보고 느낀 점에 제일 큰 장점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디테일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에 색깔의 모든 웜그레이로 된 통일, 그게 정말 좋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그 기존 텐트에서 불편했다라고 사람들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을 모두 다 개선을 한 듯한 뭐 지퍼에 대한 불편함이었었다든지 아니면 뭐 포켓에 대한 아쉬움 아니면 다수의 고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세심한 부분들이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처음 에어텐트를 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폴대 지옥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오늘은 펌프를 사용을 했지만 전기를 쓸 수 있는 곳에서 저희가 오토펌프를 가져와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금방 자립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수동펌프로 뭐 한 7분, 10분이 걸렸다라고 하면 자동펌프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5분 이내로 일단 폴대는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정말 편리함이 있었다는 걸 몸소 느낀 아주 그런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점, 아쉬운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기본팩을 처음에 저희도 사용을 했는데 이게 무게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겨울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기본팩보다는 단조팩을 사용을 하셔야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앞면과 뒷면의 이 기울기가 좀 밖에서 볼 때는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좀 공간이 길이에 비해서 협소하지 않을까 하고 들어가서 체험을 해보니까 뒷면 같은 경우 이 이너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는 잠을 잘 때 발을 그쪽으로 놓고 자면 그게 충분히 커버가 돼서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이 전실의 부분은 이 업라이트 부분을 다 개방을 하게 되면 충분히 커버 이상으로 이게 타프 기능까지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부분은 단점이 장점으로 승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너 텐트에 대한 곳은 약간 다른 텐트에 비해서 이너 텐트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이너 텐트가 넓게 쓰시고 싶은 분들은 A3가 그냥 딱 맞으실 것 같고요. 전실을 근데 넓게 쓰면서 이너 텐트도 넓게 그냥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 텐트보다 좀 더 위에 큰 버전인 A4를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폴라리스 에어텐트 A3 어떤지 좀 아시겠죠? 같이 공유를 좀 해봤고요. 에어텐트를 사용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히 쉽게 피칭도 가능하고 좋은 부분들이 많으니까 경험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A3 텐트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텐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